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 고말다를 배워볼 텐데요. 이 고말다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요, 뭐뭐고 말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뭐고 말겠다, 뭐뭐고 말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이쪽 뭐뭐고 말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이 결국에 끝에서는 일어났다, 그 일이 발생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헤어지기 전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요. 헤어질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해냈습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에, 결국에 해내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죠. 성공하고 말았다, 해내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해내고 말았다. 성공하고 말았다.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제가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영화에서 보면요,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죽고 말았다. 마지막에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 말았다는 마지막에, 끝에는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뭐뭐고 말겠다, 뭐뭐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은요, 다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짐이 아주 강합니다. 결심이,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성공할 거예요 라고 결심을 했는데 더 강한 결심으로 성공하고 말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저는 합격할 거예요. 꼭 합격할 거예요.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더 강한 표현으로 합격하고 말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방학 때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5kg 뺄 거예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빼고 말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항상 어떡하지? 아, 포기하자. 아,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꼭 고백할 겁니다. 오늘은 반드시 고백할 거예요. 강한 의지, 결심을 얘기할 때요, 고백하고 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반드시 고백하겠다, 고백하고 말 것이다, 고백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 말다를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